사막을 이용해서 그릴기, 자막을 이용해서 그릴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렇게 자막을 이쪽에 보면 자막 설정하는 설정 코너가 있는데 그 설정에서 자막을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배우려고 하는 단어 지금 베트남어 언어 교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들을 수 있는 단어 그리고 여기 베트남어 자막을 설정을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나일람 이렇게 자막이 나옵니다. 들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한국어 만약에 영어를 들을 수 있다 그러면 뭐 영어 비디오 아니면 뭐 일본어를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일본어 비디오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유튜브 영상을 들어가면서 이게 왜 효과가 있냐? 첫 번째, 첫 번째로 나는 유튜브를 하루에 1시간 이상 오버 1아워 이상 하루에 1시간 이상 날마다 어느 정도 본다. 영상을 듣는다. 그러면은 사실 이거 뭐 전문적으로 뭐 연구하려고 듣는 것도 아니고 재미삼아 예를 들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을 때는 그냥 영상 보면서 영상 소리 들어가면서 충분히 소리와 영상만 가지고서 대략 인지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를 보듯이 이렇게 자막을 읽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자막을 읽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일단 자막을 세팅을 해놓고 유튜브 영상을 어차피 보는데 1시간 이상 예를 들어서 본다 그러면 어차피 보는데 이렇게 원하는 배우려고 하는 언어의 서브타이틀을 설정을 해놓고 영상을 봐가면서 이 서브타이틀을 또 리딩을 합니다. 읽기를 리딩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냐? 사실 한두달 정도 지속해서 평균 하루 나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은 읽은 것 같은데 평균 하루에 2시간 이상을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때는 집중을 하고 어떤 때는 집중 안 하고 그리고 리딩을 할 때도 이게 리딩은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눈에 문장을 볼수 있는 이런 가독, 리딩 스피드 또는 가독,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가독, 이걸 높이는 것. 두 번째는 이렇게 들을 때 내용을 이해하기 때문에 단어 공부나 어떤 표현 공부가 가능합니다. 자주 나오는 표현에 대한 단어, 익숙해져서. 처음에는 뭐, 효과가 별론데, 한두달 정도 하면, 이 스피드나 가독이 향상이 되면서, 이제 계속 반복돼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단어와, 표현을, 익스프레션을, 알게 됩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평상시에 하는 유튜브 영상 보기를 하면서
단지 베트남어 자막을 설정을 해놓고 그 자막을 영화 볼때 자막 읽듯이 계속 읽어서 읽는 습관을 들였을 뿐인데 이 습관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날마다 평균 1시간 내지 2시간 많게는 뭐더한 3시간 뭐이 정도까지도 내가 원하는 공부를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자오더 농루 언어 교환을 갖다가 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싶어서 일단 영상을 틀어봤습니다. 여기는 밤태도 초란도 앞인데 내가 개인 영상이라 뭐 저작권에 문제가 없어서 일단은 예를 들은 겁니다. 한번 서브타이틀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남쪽 어촌 마을입니다. 바닷바람이 아주 시원하고 아랫부분에 바다 서브타이틀 향도 자막이 나와요. 좋네요. 파래가 지금 나 있고 물은 아주 불적색이네. 아침을 간단하게 호빵으로 먹고, 저 앞에 있는 천사대교를 넘어서 암태도로 들어와서, 여기 암태도 자음 쪽에 있는 암태도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서브타이틀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읽는 거. 그리고 유튜브에서 서브타이틀을 처리하는 어떤 테크놀로지? 서브타이틀 관련한 테크놀로지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예전이라면 서브타이틀이 지금 계속 향상이 됐고, 이거는 실제로 보면 이 음성 기술을 번역하는 프로그램이 트랜슬레이팅 프로그램이 물론 텍스트 베이스로 갈 테니까 요즘에는 소리를 텍스트로 만들 수 있는 기술, 또는 뭐 이미지를 텍스트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음성을 텍스트로 만든 다음에 이 텍스트를 그대로 프로그램에서 트랜슬레이티드 번역이 된 번역 프로그램을 갖다가 돌려서 결국 서브타이틀을 얻어내는 과정을 갖는다 그러면 이 지금 퀄리티가 점점점 좋아지고 있지 않나.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상당히 스피디하다. 빠르다라는 점. 빠르다. 그런 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왜 그러면은, 서브타이틀을 읽어야만 되느냐.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가독성, 리딩 스피드가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컴프리헨션, 이해를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리딩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리스닝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언어는 보통 일반적으로 어려서부터 한다 그러면 리스닝 다음에 리딩인데 그냥 외국어 기준으로 하면은 이미 우리는 문자를 인지하면서
리스닝에 들어가기 때문에 리딩 앤 리스닝입니다. 그래서 리딩이라는 부분이 어떤 거고 또 리스닝이라는 부분이 어떤 건지 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스닝은 원어민 기준 보통 얘기한다 그러면은 1분에 150에서 아니 100에서 250 단어 정도를 1분에 말할 수 있습니다. 초당 예를 들어서 벤텐지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은 1초도 안 돼서 벌써 세 단어를 얘기한 거야. 벤텐지. 예를 들어서 파우니첸 하면은 이거 역시도 뭐 1초도 안 돼서 세 단어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간다 그러면은 이게 1분에 1minute 1분에 한 100에서 250 단어를 얘기할 수 있고, 결국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리스닝 듣고 거기에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과연 나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냐? 스피드를.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얘기하면 연음 처리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속도도 속도지만 리스닝 하는 데 있어서의 모든 언어가 연음과 강세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언어가. 이것을 캐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1분에 250 단어를 얘기하면 10분 동안 막 이야기한다. 그러면 평균 뭐 200이라고 하면은 10분 동안은 2000 단어. 10분 동안 2000 단어를 갖다 얘기하는데 물론 중복되는 단어가 많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보케브러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W 단어. 뚜. 뚜. 베트남어 단어 뚜. 단어의 문제. 이두 가지 문제가 리스닝의 결부가 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리스닝을 한들 리스닝이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언어 교환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생활 회화를 위해서 언어 교환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냥 표현만 공부하고 어차피 듣거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듣지도 못하는데 그냥 간단한 여행 정도?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워킹의 개념 또는 장기 여행 예를 들어서 체류의 개념 리빙 송 리빙의 개념 일과 거주의 개념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언어를 이제 타깃 랭귀지가 베트남어니까 베트남어를 결국에는 알아들어야 되는 거고, 알아듣는다라는 거는 결국, 이거 리스닝이 되면 아는 부분이 2차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2차적으로 해소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리스닝이 되면, 일단 발음이 좋아져요. 따라하면 되니까. 프로나운세이션이 일단 좋아지고, 모든 언어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게 리스닝이 된다는 것은 키핑 메모리, 기억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내가 그 표현들을 기억을 할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션을 많이 알게 돼요. 단어뿐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듣기가 됩니다라고 하는 순간 벌써 이미 나는 리스닝이 가능한 순간 이미 나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스피킹이 월등하게 향상이 된다는 거예요. 듣기가 되면. 실제로 리스닝을 해보면, 어렵습니다. 언어 교환을 해가면서 사진이나 아니면 문장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렇게 리스닝을 체크해보면은, 100% 완전히 이해한다라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리스닝에 대한 부분이고, 그럼 리딩은 또왜 하느냐?
지금 여기 자막, 여기 지금 이거는 리딩은 여기 자막 읽기인데, 물론 베트남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베트남 영상을 보면서 들으면서 리스닝 하면서 리딩도 가능해. 이것도 장점입니다. 나중에는. 그러면은 더 효과가 있겠죠. 리스닝 플러스 리딩이니까. 자, 다시 리딩에 와서. 왜 리딩이 중요하냐? 물리적인 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듣기는 맥시멈이 뭐 300단어 이 정도이겠지만, 잘 알다시피 리딩은 1000단어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뭐를 1000단어까지 끌어올릴 수 있냐? 1분에 1000단어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리딩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어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리딩이 가동률이 높아져서 리딩이 잘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언어를 통해서 지식, 날리지, 그다음에 정보,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통해서 나중에 표현하는 데 있어서 expression 지식과 정보가 있으면은 이걸 활용해서 뭘할수 있냐? 표현을 할수 있는데, 표현은 나중에 두 가지가 있는 스피킹하고 라이팅. 그 중에서도 라이팅을 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보면 공부를 하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리딩 플러스 리스닝을 같이 하게 돼 있어요. 외국어로 공부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언어에 대한 지적 능력이 있고 뭐 다른 언어를 하나 마스터했다면 더 좋고, 아니 처음이다 그래도 뭐 그렇게 노력을 할수 있어요. 리딩 플러스 리스닝. 이게 잘 조화가 되면 쉽게 스피킹과 라이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쉽게. 그중에서 요즘처럼 유튜브 영상이 재미가 많고 콘텐츠가 풍부하고 또 유튜브를 보는 어떤 그 일상적인 생활에서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단지 서브타이틀 자막만 틀어놓고 내가 원하는 타겟 랭귀지를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어를 설정해놓고 있는데 이거는 꼭 베트남어가 아니라 뭐 내가 타겟 랭귀지가 영어다 그러면 잉글리시를 설정해놓고 내가 타겟 랭귀지가 일본어다 그러면 Japanese, 일본어를 선택해 놓고, 내가 타겟 랭귀지가 바하사 인도네시아다, 그러면 인도네시아어를 설정을 해 놓고, 계속 영상을 보면서, 들으면서 리딩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가독성도 안 나오고, 단어 뜻도 모르고, 이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 1년 동안 계속 벌집 같은 그런 어떤 습관을 1년 동안 계속 유지했다. 원이요. 단언하건대 가독성 있고 그다음에 단어 뜻은 모르는데 이 단어는 알아요. 삐약. 그러면은 이거 삐약 이거 뭐지?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 쪽 이런 의미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운도 쪽에서 예를 들어서 삐약 뭐 예를 들어서 다이 뭐 이런 식의 표현 서쪽에서 뭐 이런 식의 어떤 의미구나 이런 거를 갖다가 알게 됩니다. 이거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학습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유튜브 영상을 볼때 자막을 읽자였습니다.